이딸 뭐예요? 이딸 학교 다녀요? 아니, 졸업하고 지금 좀, 정말 자기 갈 길을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조금 그래요, 지금. 딸은요, 이 딸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요. 뭔 말이냐? 직업을 갖는다고 해도 그게 안정이 안 돼. 자기 길을 못 찾아요. 하려고 하면 엎어지고 깨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해야겠는데요. 왜 그런 거예요? 학교 다닐 때 말은 잘 들었어요, 엄마. 잘 들었어요. 하고 싶은 건 지금 되게 많은데. 이게 왜 이렇게 딸이 정신이 산만하죠, 엄마? 만해요. 정신이 산만해요. 글쎄요. 제가 보면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. 의지가 없는 것 아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같은데. 네. 엎어지고 깨지고 많이 해야 된다 그랬죠. 그 말, 이 말이에요. 지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. 귀는 또 말이 얄로. 어디서 뭐 들으면, 아, 그래, 이거 해볼까? 또뭐 하려고 했다가 또 어디서 뭐 들으면 또, 또 이것도 해볼까? 어디 안정을 못 찾아요. 우리 딸은 어때요? 저기가? 응? 우리 딸은 어떤 저기예요? 뭐라 그럴까? 지금 딸 얘기하고 있잖아, 엄마하고. 예. 언제 풀려요, 이런 게? 이렇게 좀, 이렇게 안 된다고 하신다면. 네요. 예. 엄마 얘 나이 40 넘어야 돼요. 그 안에 고생 엄청나게 해야 돼요. 얘. 팔자 편하게 앉아서 밥 받아 먹는 사주 아니에요. 얘. 뭘 해도 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. 남들 하나 한두 번 해갖고 될 거, 얘는 10번 노력해야지 한번 얻어요. 그리고 얘는 엄마 빌어줘야 돼요. 촉겨주고 빌어주고 엄마가 많이 빌어줘야 된대. 삶에서 굴곡이 많아요. 예. 지금은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는데 굴곡이 되게 많을 거예요. 가는 길이 힘들 거예요. 뭐를 하든지 간에 실패 많이 봐야 돼요. 나 지금 나쁜 얘기만 하나? 아니요, 정확히 해주셔야지. 지 사주가 그래요. 사주가요. 엄마 그거 어디서 뭐 올렸던 것 같은데 뭐 절에서 했어요? 아니요, 이름 지러간 거. 이름을 지었다고? 예, 태어나자마자 이제 이름을 짓잖아요. 그 철학관 가서 이름을 진 거예요, 이게. 예. 엄마는 빌고 이런 거를 모르는, 엄마도 빌어야 되는 사주인데, 엄마도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. 그런 걸안 했어요. 비는 게 뭔지 모르네. 그죠?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다니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쵸?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거. 절을 가든, 뭐, 어디 교회를 가든, 예. 뭐, 그런 게 엄마 전혀 없다. 예, 없어요, 저는. 빌어야 된다고 하니까 비는 게 뭐예요? 먹는 거예요.
엄마 지금 그런 표정이다, 지금. 지금 딸이 하나예요? 딸 하나, 아들 하나요. 아들은 이제 군대 가 있어요. 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걔는 빠릿빠릿하고 해요. 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, 이 딸이, 조금, 살면서 조금 힘들 것 같아. 그렇다고 죽으란 법은 없어요. 살면서 이렇게 길이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. 굴곡 있다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. 아니, 그래서, 기복이 심해. 여기서는 조금 애가 좀, 뭘 지금, 왜냐면 공부로는 좀안 되는 애예요. 좀 공부가 별로. 그래서 이제 기능적인 거, 그런 걸좀 배워서 하려고 학원도 다니는데 지금 뭐또안 됐고. 그래, 내가 말한 거 맞잖아. 얘 지금 정신이 산만하다 그랬잖아요, 엄마. 얘 외국 보내면 어때요? 가지 마요. 얘 사주랑 외국하고는 어때요? 엄마, 이 외국 보내다가 엄마 남자 꼬여요. 남자 꼬인다고. 아우, 남자 꼬면 외모는 아닌데. 외모는. 엄마, 외모가 예쁘다고 해서 남자 꼬이는 거 아니에요. 엄마, 내 남자 없어요. 내 남자 없어요. 이쁘게 생겼잖아. 얼굴이 예쁘다고 남자 꼬이는 거 아니에요, 엄마. 못생겼다고 해서 남자 없는 거 아니에요. 외국 보내면 안 좋아요? 외국 보내면 엄마 얘 남자부터 만난다. 지가 뭘 하러 갔잖아. 그 목표가 있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얘 지금 그렇게 못해요. 남자부터 만난다고 얘. 꼬인다고 남자부터 만나가지고. 내가 외국에 나가 있잖아. 지금 부모랑 지금 같이 살아요? 네.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통제를 한다고 지금은. 근데 나가면은 지 멋대로 하잖아요. 지 마음대로 하잖아. 통제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. 그럼 남자부터 먼저 만나요. 예. 보내면 돼요. 적당한 간섭을 해줘야 되는 애예요, 얘는. 적당하게 통제도 좀 해줘야 되는 애야, 예. 만약에 나가고 놔두잖아요. 어디로 튈지 모른다, 얘. 어디를 어떻게 튈지 모른다. 엄마가 좀 이게 다독여줘야 되는 애예요. 아들은 알아서 해요. 아들은 알아서 한다고. 근데 얘는 케어를 좀 해줘야 되는 애예요. 지 혼자서 결단을 이렇게 내리고 뭐 일을 진행을 한다던가 그건 거 잘못해요. 결단력이 없어. 끈기도 없어, 얘. 하다가 말고, 하다가 말고. 이쪽 하다가, 저것 좀 하다가.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 얘는 고생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. 여러 번 해야지 반복, 뭐 여러 번을 실패하고 뭘 하고 해야지 지가 한계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. 그 말인 말이에요. 힘드네. 힘든 딸을. 힘드네요. 근데 엄마도 지금 늦게 나가지고, 엄마도 지금 나이가 있는데, 딸을 뒷꽃무늬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. 내가 젊은 것도 아니고. 그래서 힘들어요. 그죠? 그냥 한마디로 지 앞가림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, 얘가 안 되는 애예요. 엄마가 봐도 그렇잖아요. 답답해서 왔는데 더 답답하죠. 답답해서 왔는데 더 답답하죠. 지금 딸 보러 왔어요? 엄마? 아니, 이제 저가 먼저죠. 제가 좀 힘드니까. 엄마 몸수전 좀 조심해야겠다. 저요? 몸수전 알아들어요? 몸이 엄마 아플 것 같다고. 아플 것 같아요. 엄마 건강 좀 챙겨야겠어요. 몸이 아플 것 같아요. 병 걸리는 건 아닌데 엄마 몸이 좀 아플 거예요. 사고 같은 건 아니죠? 사고는 아니에요.
내년 하반기부터 엄마 몸 조심하세요. 내년 하반기. 내년 하반기에. 몸 아픈 게 좀 그런 거예요. 뭐 뇌나 뭐 이런 건 아니죠? 병은 아니라니까요. 어, 그런 거. 뭐 이런 거? 예. 아니에요. 우울? 어? 우울 같은 거 뭐 그런 말씀하세요? 아니 그냥 시름시름 아픈 것들 그냥 이렇게요. 어, 그냥 꼬랑꼬랑 아파요, 엄마. 만사 귀찮고, 마음껏 하기 싫고. 지금 그래 가고 있어요.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? 아, 정말 다짜고짜 어떡해. 미치겠어요. 저 어때요, 노후가? 이제 뭐 노년에 들어섰지만 이제 환갑인가요? 올해? 예. 엄마 아저씨하고 괜찮아요? 안 좋아요. 그냥 이렇게 따로 그냥 이혼은 아니고 지금 별거 하고 있어요? 별거라기보다도 제가 일하는 데가 숙식이 되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두세 번 집에 가요. 뭐 일하세요? 예. 무슨 일 하세요? 저기 뭐야 그저저 모텔 그거 언니랑 같이 예. 지금 어제 밤샘 와서 지금 오늘 좀 목도 그렇고. 어디가 병명이 딱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몸이 아프다. 어, 엄마가 병이 있으면 어디 뭐 가서 약이라도 먹지. 그냥 몸이 아파. 귀찮아 막. 다 하기 네. 싫고 막 귀찮고. 지쳐가요, 좀. 엄마 이름대로 안정이 안 돼가 있잖아, 엄마도. 내 몸이 이래 죽겠는데 내 저거 딸까지 저것들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내가 힘들어 죽겠다. 내가 이거 언제까지, 난 언제까지나 이러고 살아야 되냐? 언제 내가 팔자 편해지냐? 어? 나도 그냥 쉬고 싶다. 집에 가만히 있고. 월급 갖다 주는 거 따박따박 받고. 나도 그러고 살고 싶다. 맞아요. 네. 어머, 말좀 해요. 말 좀. 아우, 답답해요, 지금. 아니, 그니까, 저 뭐. 뭐 보라세요? 뭐 하고 싶은 좀, 말? 제가 좀 풀어지겠어요? 어? 저요. 좀 풀어지겠어요? 지금부터 생각한다면, 지금부터 좀, 지나간 것 말고, 예. 좋아지겠어요? 엄마 앞에 사는 것도 별 편하지 않았어요. 환갑 전까지 사는 것도 편하지 않았다고. 똑같아요, 그냥. 생일 지났습니까? 네. 3월 달에 지났잖아, 4월. 아, 생일을 혹시 차렸어요? 챙겨 먹었어? 네. 안 챙겨야 되는데. 안 챙겨 먹었었어야 되는데. 엄마 있잖아요. 이 모텔 안 다녀야 되는데. 안 좋아요? 안 좋아요? 엄마한테 안 좋아요. 여기 있으니까 자꾸 내가 깔아앉는다. 엄마가. 뭐 일이 힘들어서 그럴 거야? 아니면 뭐 기가 안 맞아서 그런 거야? 뭐야? 내 몸에 기가 있잖아요. 이게 몸에 기가 자꾸 깔아앉아요. 뭐 앉아있으면 편해야 되고 좋아야 되잖아요.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거기가. 나하고 안 맞는 거죠. 그게 그거예요. 엄마 지금 몸막 하기 귀찮고 그거예요. 깔아앉는 거. 몸 자꾸 깔아앉아요. 맞아요? 아니, 그러니까 워낙 제가 좀 이게 활달하게 하려고 하는 성격인데,
뭐 지금 몸도 힘들고 좀잘뭐 이렇게 딱딱 풀리지도 않고 하니까 사람이 이제 뭐 기가 빠진다 그러나. 그러니까 우울한 느낌 있잖아요. 네, 그런 거지 이제. 그래도 자꾸 이제 저를 이제 막 이렇게 다 잡지 자꾸. 거기에 더 보태는 게 이거라고. 엄마 지금 일하고 있는데 거기라고. 더 보태고 있다고요. 엄마 지금 상황이 그런 데다가 여기 있는 여기 있으면은 자꾸 그게 더 심해져요. 여기 다닌 지 얼마 됐어요? 5년이요. 밤낮이 바뀌었어요, 엄마? 그렇죠. 아침에 10시에 출근하면 그 다음날 10시에 퇴근이니까. 엄마 낮에 하는 일, 밝은 일 있잖아요. 네. 엄마는 그런 걸 해야 돼요. 이 어두운 일, 이런 거를 하고 있으면 안 돼요. 엄마 몸이 못 이겨요. 그런 거 있어요. 내가 기가 세야지, 내가 기가 세야지 이런 것도 그냥 다 쳐내고 하는데 엄마 지금 몸 상태가 그렇지가 않아요. 내가 이걸 못 이겨 먹어요. 되게 음한대거든요, 여기. 그 음기를 엄마가 받아칠 수가 없다고. 내가 눌린다고요, 엄마. 내가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. 눌려서 그래요. 엄마 여기 다니면 안 돼요. 근데 딴 데 또 다니려고 하니까 지금 나이가 이래갖고 깝깝하죠. 아, 식당이가 뭐 갈기나 뭐 어디로 갈기고 깝깝한 거예요. 그런 지금. 몸도 안 되고. 여기 있으면 엄마 자꾸 눌려요. 내가 못 이겨요. 여기 귀에. 저는 뭐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 없어요. 뭘 따라다닌다고? 저 따라다니는 뭐 귀신이나 뭐 도와줄 귀신이나 이런 사람 좀 없어요. 귀신 있어서 엄마 나 벌써 귀신 얘기했다. 저 벌써 귀신 얘기했는데 엄마. 저는 없어요. 엄마는 뭐. 왜 귀신 따라다녔으면 좋겠어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걸리지 않는 건 뭐 안 걸릴 순 없지만 아 엄마는 이터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를 자꾸 살라고 그러나? 엄마 뭐 살라고 그래요? 뭐를 산다고? 네네. 아니,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. 예. 뭘 공부를 해? 그러니까 뭐 좀 뭐 이제 뭐 수입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냥 뭐 아파트 하나를 뭐 해서 팔아서 그냥 뭐 좀 수익형 상가를 사서 좀 살까? 그럼 뭐 월세라도 조금이라도 나오면. 엄마 뭐 자꾸 뭐 살라고 아니 한다니까. 살려고 하지는 지금 못해. 근데 공부는 하고 있어요. 공부? 뭔 공부요? 공부 중에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. 아니 그런 거 말고 제가 직접 이렇게 뭐 그 경매 공부도 하고 막 해요 지금. 마음이 맨날 뒤치락뒤치락해요 그냥. 뭐를 자꾸 사고 싶은데 뭘 살라고 그러는데 아니 살 운은 이건 없어요. 없어요. 지금은 없어요. 근데 뭘 자꾸 뭘 엄마 지금 사고 싶어 해요. 뭐를 뭐 건물이나 아이, 집이나 뭐 이런 걸로 좀 보이긴 하는데 근데 다 막혔어요. 아파트도 지금 명의가 언니한테서 가져오려면 세금이 그만큼 내야 되고 제 이름 된 게 없어요 지금. 그러니까 그게 다 언니 명의예요? 언니 명의로 돼 있고 그것도 뭐 이렇게 가져오려면 또 이제 증여나 뭐 이런 것도 골치 아프고 그리고 또 제가 또 파산을 했었기 때문에 5년 뒤에나 이제 신용거래가 돼요 은행이. 제가 지금 뭘 할래도 공부하는 단계지 뭘 하지는 못해요 제 이름으로. 살 운이 없어요 지금. 지금 없죠. 살 운이 없고 아저씨는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노 엄마한테? 평생 그랬어요. 아저씨는 엄마한테 아예 그냥 없는 사람이다. 그냥 투명인간이에요.